홍판마늘을 지금 심기 위해서 씨앗을 신화전공 파종기에다가 지금 붓고 있습니다. 신화전공 마늘 파종기는 한꺼번에 6줄씩 심는 6줄 심는 기계가 있고 8줄씩 심는 기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기계는 8줄씩 심고 줄 간격이 15cm 그러니까 8줄을 하면 한 1m 20 정도 그렇게 그 정도 넓이가 되겠습니다. 8줄씩 심는데 이 길이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콘티박스로 하나 정도 뿌면은 100m 정도를 한번 가는데 거의 소비가 마늘 소요가 되는 것 근절에 따라 같습니다. 큰 거면 큰 거, 작은 건 작은 거 이렇게 분리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젖은 마늘, 깐 마늘은 절대 사용 금지. 요게 8조씩이네. 8조. 8조씩이고. 껍질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게 하나씩 들어가는 건잘 들어가는데 크기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간다고. 마늘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파종. 자, 여기서는 동회전 시작합니다. 이걸 내리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크기는 그래서 이걸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늘이 이렇게 깊이 묻히느냐 안 묻히느냐는 이건 지금 여기가 그 자리 파종을 처음에 시작하는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깊이 들이고 내리고 올리고 요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지금 대표이 마늘에 힘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 이제 다시 기회를 설명 다시 한번 해봐. 아니 그렇게 말고 아까 이거 설명을 안 했고 600평 한꺼번에 심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를 따져보면은 좀 여자로 여자 인건비 좀 싸죠. 그래서 여자로 하면은 12만원 13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점심 그리고 참 이렇게 왔다 갔다 데려다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10명만 하고
이게 8조 하루에 한 3천 평 정도 심을 수가 있다요.